안녕. 내 작업실이야. 네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길래 데려왔어. 네 제품명 좀 알려줄래? 3일째 메모리가 리셋된 거 보니까 폐기한 것 같은데, 그러기엔 아직 멀쩡한 것 같아서 데려왔어.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고쳐보려고. 일단 내 카메라 렌즈와 영상 처리 유닛을 검사해 볼까? 렌즈 표면에 먼지가 많은 것 같네. 일단 렌즈부터 깨끗이 닦아줄게. 영상 처리 유닛도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하자. 팔좀 움직여 볼래? 팔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네. 회전축을 점검해 볼게. 이물질이 낀것 같네. 잠깐만, 나사를 풀어서 청소해 줄게. 도우미 로봇이라고 했지? 무슨 도우미 로봇이었어? 애기 보는 로봇이었구나. 그런 것 같네. 애기 과자 부스러기가 엄청 많아.
팔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아무래도 구동 모터와 기어박스를 점검해야 되겠어. 기어박스 내부에 금속 마모가 있는 것 같아. 일단 부품을 교체하고 구동 모터에 윤활유를 발라서 소음을 줄여보자. 다음에는 동력을 좀 체크해 볼까? 이상하네. 동력이 일정하지가 않은데. 동력 전달 장치랑 배터리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볼게. 맞아. 그렇네. 배터리 단자 연결을 더 단단하게 고정해 둘게. 근데 에너지가 좀 빨리 소모되고 있어. 배터리 상태와 전원 관리 시스템을 검사해 봐야 되겠다. 아무래도 배터리가 쉽게 과열돼서 전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 같아.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력 관리를 재설정해 보자.
온도 센서가 오작동 중인 것 같아. 잠깐만. 아무래도 온도 센서에 열 누적이 생긴 것 같아. 센서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열 분산을 계산해 보자. 다행이네. 자, 이제 일어서 볼래?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구나. 하체 모터랑 발바닥 압력 센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. 오른쪽 발바닥에 압력 센서가 고장난 것 같아. 새 걸로 교체하고 하체 모터를 미세 조정해서 균형을 맞춰 볼게. 자, 이제 어때? 잘 됐다. 글쎄, 나는 애가 없어서 딱히 도움이 필요한 게 없지만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.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돼. 그럼 잘 자.